친일파는 조선 말기에서 1910년 대한제국에 이완용에 의한 한일합병 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친일파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편승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가한 집단을 말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을 청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을 만듭니다. 친일파 청산의 첫 시도는 1946년 미 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설치했던 과도입법의원에서 상정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미 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친일파 청산의 두 번째 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특별법을 만들어 거의 1년간 시행하였으나 친일파 잔당과 이승만의 유착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둘째,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통치하에서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의 간부가 된 자. 다섯째,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일본을 찬양하는 언론 저작과 지휘를 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과제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해방 후 일제가 남긴 식민지 잔재는 제도, 법률, 언어, 문화 각 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중 가장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는 바로 친일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일파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제도나 문화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기대만큼 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 군정에 의해 친일파들이 등용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정부 내에서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은 친일파들이 제공하는 정치 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새로운 나라 건설에는 화합이 필요하니 과거의 죄를 범한 자라도 용서해야 한다. 새로운 나라 건설에는 경험 있는 관료와 경찰, 군인이 필요하다며 친일파를 대거 등용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집권한 후 친일파 청산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셋째, 일제로부터 해방 후 6.25 전쟁에 의해 조국이 분단되는 상황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행의 동력을 상실시킨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변신에 능하고 대세에 민감한 친일파들은 당시 조국의 분단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을 반공주의자로 변신시켜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통탄할 상황에서 결국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제정된 지 1년이 채 못 되는 1949년 8월 31일 이후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친일의 행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자들에 의한 좌파 또는 빨갱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후진적 현실 정치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1년 남짓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해 단죄된 친일파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총 취급 건수 682건에 검찰부 기소가 221건, 재판부 판결이 고작 40건,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사형대에 올리지 못합니다. 일제식민지 36년이란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수의 처벌은 불과 4년간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의 단죄와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프랑스는 사형 선고 6,700여 명 중 760여 명 사형 집행, 13,300여 명 종신 6위 강제 노동형, 24,000여 명 6위 징역, 벨기에는 55,000여 명 6위 징역, 네덜란드는 5만여 명의 6위 징역 집행을 시행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해 친일파를 청산하려 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 실현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의 사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촉발되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두 차례에 걸쳐 실패한 친일파 청산 과제는 새로운 서광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 정변으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될 수 없게 됩니다. 박정희 자신이 일본 육사와 만주 군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을 때려잡던 친일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친일파를 단죄하여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려던 우리 민족의 과업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일파 청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역사적인 심판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친일파 청산은 바로 역사적인 청산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친일파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